이게 올라가기 전에 행사명이랑 지역이 헷갈린다 그러면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틀리는 것처럼 좀, 아, 민호 씨도 좀 너무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알아, 무조건 알죠. 잘 몰라요.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잖아요. 뭘 대충해. 약간 얼마 걸리겠냐. 저도 만약 축제 이름이 길거나 잘 모르겠으면 그냥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 가끔 깜빡하고 이게 어, 여기가 피곤하니까 너무 당황할 때가 있어요. 네. 네. 진짜 그럴 순간적으로 때. 그럴 때는 아니요, 예. 바퀴 축제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어떻게 어떠지 그래요? 진짜 죄송한데 바퀴, 죄송한 일이죠. 지금 아마 바퀴 축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아는데 진짜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바퀴 축제 같은 건 멘트를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또.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순발력 순간적으로 생각해내야 될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얘기 드려요. 지금 생각할 시간 벌지 마시고 바퀴 축제에 좀 오셨을 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인생은 두 바퀴다. 어떠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듯이 힘겨울 때는 바퀴 치면 여러분 힘을 내서 뭐 나가자 이런 말. 인생은 두 바퀴다가 무슨 말이야? 아니 두 바퀴 한 바퀴로 갈 수 있나요? 예, 두 바퀴잖아요. 한 바퀴 그 페달 있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도 두 바퀴죠. 예를 들어 한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 안 들리는데. 아, 좀 저.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박인 게 있는데. 대박인 게. 대박인데. 소리 뭐라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저는, 와, 저는 진짜 대박인 게 보통은 해도 전화나 혈기나 이렇게 인데 외발 자전거 조용히가 있어요. 외발 자전거라고 조용히. 아,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속 시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아, 이거 좋았어요. 아니, 개인비 TV도 요즘. 아니, 근데 왜냐면 요런 거에 열광하세요, 요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요. 구독 눌러달래. 구독 눌러달래. 아니, 근데 요런 거에 열광해요. 아, 왜냐면 이거 짤로 좋았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약간 답답할 때. 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좋았어요.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 혹시.